그래, 저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 신청해 주신 거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본데, 네.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셔요. 제가 사실은 올해 00년생으로 25살이고요. 예. 2021년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 병에 걸리게 된데 있어서 좀 저도 모르게 수치심이 들고 좀 계속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신앙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좀 이런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랬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수치심이 들고, 화가 나고, 신앙심 유지하기가 힘들다. 네. 그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고, 그래서 네.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가정에서도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뭐 아버지랑도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았어서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결심했던 게 집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집을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좀 무리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피자 가게에서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육체적 스트레스랑 신체적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하면서, 그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조현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강제로 입원을 시키셔가지고, 한 3, 4주가량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어떤 증상을 보였길래 어머님이 강제로 입원시켰대요? 그때 당시에 주된 증상은 환청이랑 망상이었었는데, 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왜 그런 망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하기엔 어머니가 항상 유튜브로 좀 북한 관련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뭐 저는 제 망상 속에서는 이제 종말이다. 종말인데 이제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터진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런 망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환청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좀 소리를 지르고 신경을 지르는 그런 환청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주된 증상은 그거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누가 소리를 지르던가요? 안창에서? 그냥 저는 알수 없는 그냥 꽤먼 거리에서 들리는 환청의 소리였었어가지고, 주로 여성, 남성 할것 없는 음성으로 들렸었던 것 같아요. 몇명 정도? 그 사람의 환청도 들렸겠지만, 이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환청도 들었어가지고, 그랬네요. 사람 몇 명의 소리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아무튼 한두 사람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와 그런 걸 들었네요. 네. 그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던가요? 내용이. 그냥 내용은 없었고 그냥 비명 소리 같은 음성이었었어가지고, 저한테 뭐 저는 좀 음성으로 누군가 뭐 저한테 지시를 내린다거나 그런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말소리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약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듯한 소리? 그런 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네요. 불안감이 좀 극도로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래서 행동을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했었나요? 그 당시에 저는 망상 속에서
이제 종말의 마지막, 어쨌든간 세상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를 데리러 올 사람이 있다고 망상 속에서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당시가 잠이었었는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차를 타고 누군가가 나를 데려올 테니 지금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그 차를 찾아다니면서 좀 달려가지고 쫓아다니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가 아닌데 남의 차에 들어갔다가 이제 왜 당신 차도 아닌데 들어가냐.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다시 나오는 좀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랬었네요. 사주과장 구원자를 찾아다닌 거네요.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었던 네. 거네요. 그때 당시에 본인 심정이 엄청 절박했었나 보다 싶으네요. 네. 그랬네요. 그래, 그런 환청과 망상이 얼마 정도 지속되었어요? 본격적으로 병이 발병된 거는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확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약을 계속 복용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3, 4주 동안에는 계속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망상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되어가지고 좀 그때 한 퇴원하고 1, 2주 후에는 제가 가진 망상은 다 떨쳐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네요. 한한 달에서 두달 정도 네, 맞아요. 망상하고 환청에 시달린 시기는 네. 그랬네요. 그때 당시에 망상에 막그 시달리던 때 잠은 어느 정도나 잤나요, 하루에? 제가 그 당시에 피자 가게에서 일하면서 좀 일하는데 각성 효과를 얻으려고 굉장히 대용량의 아메리카노를 그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잠을 거의 못 자고 거의 날 새다시피 하고 30분 이상 자지 못한 날이 거의 일주일 이상 되었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병이 발병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당시에 단순히 환청, 망상 그런 것만 있었나요? 아니면 조증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 당시부터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게 성인 될 때까지 조현병이 터지기 전까지 계속 지속되었었는데, 이제 조현병이 터지기 딱 직전이 되니까 그때 조증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울증처럼 그게 왔었는데, 그게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널뛰게 하고, 어떤 날은 굉장히 우울하고 삶의 의지를 잃었다가도 또 어떤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내가 전지전능한 느낌을 받고 그런 식으로 감정의 널뛰기가 굉장히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랬었네요. 그래, 그랬다가 그 병원은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 병원은 그 한림대병원,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러네요. 얼마 동안 입원해 있었죠? 한 4월 달에 입원해서 한 4월 말쯤이 돼서 퇴원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한 3, 4주? 네, 맞아요. 입원 생활은 어땠어요? 저는 그 당시가 코로나 시기였었어서 굉장히 그 안에서도 나가려고 애를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병에 대한 병식이 전혀 없었었기 때문에 내가 왜그 병원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잘못 받았는데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들었다 할지라도 좀 이해를 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병원에 있었던 그 기억이 본인한테
어떤 기억인가요? 좋은 기억인가요? 안 좋은 기억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웠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가 그 모든 병원이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나? 그 교수님께서 여러 명의 그 학생분들을 데리고 회진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분하고 교수님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제 증상이나 제 상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저는 괜시리 좀 뭐랄까 좀그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것 같고 되게 좀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저를 회진하는 그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석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성공하신 분들인데 그분과 저를 괜히 비교하게 되면서 그 거기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에 좀 절망감이랑 수치심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사람들이 그냥 빙 둘러서서 이것저것 개인적인 거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고 하면 네. 참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자리죠. 네. 그랬었네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하고 그래도 좀 좋았던 거 하고 이런 걸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가요? 제일 힘들었었던 거는 우선 그때가 코로나 시기에 겹쳐서 그 당시에는 바깥 공기를 전혀 못 쐬게 하고 외부랑 완전 단절이 된 상황이었어서 그게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고 그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좋았던 점은 이제 거기에 계셨던 이제 담당 간호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러니까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랄까 좀제 생각에는 좀 진상짓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진료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었구나. 그래도 그때 당시에 진단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네. 본인한테 조현병이라고 설명을 해주던가요? 아니요, 저한테는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을 말씀해주시지 않았고, 제가 나중에 진료 기록서를 보는데, 그 진단명에 조현병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병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진 않고 저한테 어떤 증상이 있냐, 그리고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면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병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지금도 외래로 쭉 다니면서 지금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나요?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 3개월에서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제로 치료하고 있어요. 주사제, 어떤 주사제를 맞나요? 임베가서방정이라는 주사제 지금 6개월짜리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3개월짜리 맞다가 최근에 6개월짜리로 바꿔가지고 지금 맞고 있어요. 자리 맡고 있구나. 그거 맞으면서 어떤 부작용이나 뭐 그런 건 없고요. 그 부작용은 좀 무월경 증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월경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증상? 그리고, 네. 그런 증상이 주인 것 같고, 저는 좀 부작용이 그래도 크지가 않아가지고, 다행히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주사제로 맞는 거 이외에 복용하는 약도 추가로 먹고 있나요? 아니면 복용하는 약은 전혀 안 먹나요? 복용하는 약은 전혀 없어요. 임베가 서방정 6개월짜리 혹시 몇 미리그램 맞는 건지 아셔요? 몇 미리그램인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용량은
잘 기억 안 나고. 네네. 나도 용량을 내가 몰라서 혹시나 네. 내가 참고하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 네네. 6개월짜리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그래, 아무튼 3개월에 한번 주사제로 맞다가 지금은 6개월에 한번 맞고 있다. 그 이야기네요. 네네. 3개월에 한번 주사제로 맞는 건 언제부터 바꿨대요? 그게 꽤 됐어요. 그게 한,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사제를 맞기 시작한 게 1년 전부터, 제가 원래 한림대 병원에 다니다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주사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옮긴 거여서 그 시기가 거의 1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지금은 서울대병원에 다니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1년 전쯤. 네. 그래, 본인이 구강으로, 그러니까 복용하는 약 먹을 때하고 지금 주사제 먹을 때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주사제를 맞을 때랑 약으로 복용할 때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좋은 점은 이제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잊을 일이 없어서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본인이 편안하네요. 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약을 안 먹는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없으니까 네. 편안하네요. 본인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그 활성기 증상이 나타났던 거는 2021년도 4월 달 무렵에, 그때 한달 내지 두달 정도 활성기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고, 네. 이후에는 증상이, 활성기 어떤 재발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재발 없이 잘,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었네요. 그럼 2021년도 이때가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했었다 했는데, 네. 이때가 본인 대학은 어떻게 되나요? 저 대학은 안양에 있는 4년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4년제 대학. 그때 당시가 대학 다닐 때인가요? 네, 대학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몇 학년? 그때 당시는 이제 2학년 올라갔던 시기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2학년 1학기 되네요. 네. 막 네. 올라갔다가. 그럼 그 학기 때는 휴학을 했었겠네요. 네, 그때 질병 휴학을 그 중간에 제가 입원하면서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질병 휴학을 내고 한 학기 휴학을 했었어요. 한 학기만 휴학하고 이후에 네. 학교를 쭉 다녔고, 그럼 이제 지금쯤은 졸업반쯤 됐겠는데요? 네, 지금 4학년이에요. 4학년 몇 학기? 4학년 1학기예요. 이번에 4학년 등록은. 1학기,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네. 그 이후로 학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사실은 좀 인지 능력이 좀 병이 발병하기 이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그것 때문에 공부할 때 어려움을 좀 겪었었던 것 같고, 뭐 단기 기억력이나 뭐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우선은 좀 집중하기가 많이 어려웠었고요. 확실히 병이 터지기 이전보다, 그리고 좀 글을 읽는데, 읽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네.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네요. 그거를, 그럼 본인이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본인 나름대로의 전략 같은 거를 좀 개발을 했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전략? 그 전략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수업에 집중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 많이 하고, 필기 좀 방법 같은 것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 같은 것도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좀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경우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공부가 예전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집중도 잘안 되고.
네. 수업에서도 잘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택했던 전략은 수업하면 항상 앞에서 세 번째 자리 안에 앉는다. 일찍 가서. 왜냐면 뒤에 앉으면 아무래도 조금씩 웅성웅성하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앞쪽에 앉으면 네. 집중이 잘 되고, 그래서 앞쪽에서 한세 번째 자리 안에 앉는 거를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필기를 많이 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거든요. 네. 그랬고, 또 가능하면 예습해서 가려고 노력을 했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그좀 집중이 안 되고 힘들었던 시기가 조금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네네.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전략을 썼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전략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네. 물어봤었어요.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집중이 좀잘안 되고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대처는 해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나는 공부를 못해라든지 그렇게 좌절하는 건 아닌 것 같으네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4학년 1학기면 이제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이제 제 뜻대로 될지 좀 그건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지금 일을 해보고 싶은 분야는 좀 마케팅 쪽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교육 분야 쪽에서도 일해보고 싶어서, 이제 졸업 후에는 이게 사실 제 전공과는 전혀 무관하거든 한 거여가지고, 우선은 졸업 후에 도전해보는 식으로 생각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전공은 어떤 거인데요? 전공은 상담학이에요. 아, 상담학 전공이구나. 네네. 그 공부는 어떻던가요, 본인 해보니까? 사실 제가 원래는 상담학 전공이 아니었었는데, 제가 전과를 하게 된 거여가지고, 이제 발병한 후에 좀 심리학이나 좀제 심리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상담학을 신청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상담학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 상담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배운다거나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었네요. 그랬었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진로 목표는 마케팅이나 또는 교육 분야 쪽으로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마케팅이나 교육 분야 쪽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있나요? 저는 우선은 마케팅보다는 교육 분야를 우선순위로 뒀는데, 제가 영어에 그래도 학창 시절에 가장 잘했던 과목이 영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도 영어이기도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실력을 어쨌든간 최고로 끌어올려서, 이제 동네 영어 학원이나 그런 곳에서 경력을 쌓아서 조금 더 보수가 좋은 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영어를 잘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네. 하고 싶다. 좀 더, 경력을 쌓으면 좀더 좋은 조건의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네요. 영어를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네. 어떤가요? 본인이 지금 이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조현병 약을 먹고 있고, 조현병 치료를 받고 하는 게 이러한 본인의 진로 목표나 진로 계획, 이 진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혹시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심리적으로 좀 방해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은 게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일반 사람들도 힘든 일인데 이런 병이 있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 이유도 있어서요. 그러네요. 네네. 단지 어떤 막연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요런 점에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고 좀더 구체적인 어떤 의문 같은 게 있나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데에서 아까도 얼핏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잘안 된다거나, 나 도저히 일정 수준 이상은 못 해낼 것 같다거나, 혹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게 있나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무래도 좀 이전보단 공부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한 9배 정도는 드는 것 같으니까, 좀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전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좀 추가적인 노력을 더 부어야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노력을 좀더 투입해야 된다. 이전하고 비교하자면. 네. 그래요. 충분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만큼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뭔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자기 관리를 그만큼 잘 해나가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량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꾸준히 공부한다든지, 또 네.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적절하게 어떤 산책이나 취미 생활이나 병행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든지, 네.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네. 어떤가요? 내가 볼 때,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한번 짧게 활성기, 짧게 발병하고 이후에 지금 재발 없이 쭉 학교 생활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해나가고 있다면 자기 관리에 엄청 신경을 써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 관리는 잘 신경을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권유하셔가지고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기 관리는 좀 소홀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운동은 어떤 운동을 했나요? 제가 사실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없어서 그나마 제가 할수 있다고 느끼는 게 그냥 걷거나 뛰기 뭐그 정도인 그 정도밖에 없어서 이제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서 간간이 기구들로 운동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며칠에 한 번? 최대한 매일 가려고 하는데, 2월 달에는 좀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좀 바빴어가지고 자주 못 갔는데, 그래도 매일 한 50분 이상은 운동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어이구, 잘하셨네. 우리 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정동장애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또뭐 기타의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그렇고, 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 운동이에요. 네. 운동을 계속,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산책을 네. 하루 한 시간 이상 한다든지, 또 네. 브라스에서 그런 어떤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네. 한다든지,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도 좋으니까 하루 한 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루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이상 운동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네. 그것도 본인이 하여튼, 그래서 운동하는 거를, 그런 거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애를 써서 하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애를 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써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수월해지지 않나요? 처음보다는? 네, 처음에는 그냥 한번 그 헬스장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자꾸 가다 보니까 좀 기분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헬스장에 가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에 가요? 거의 밥 먹고 좀 커피도 마시고 쉬다가, 한 지금은 방학이니까, 한 오후 2, 3시쯤에 가서, 4시쯤에 끝내고 오는? 뭐 그런, 오후에 가네요. 네. 학교에 다닐 때는, 계약 때는. 개학 때는 그 방과 후에 학교 후에 가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좀 늦게 가는 날에는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운동하고 가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랬네. 그래도 어찌됐건
학기 중에도 바쁠 텐데도 운동은 거르지 않고 하려고 노력했네요. 네. 잘하고 계시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수면 습관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밤에 일정한 네. 시간에 자는 거. 네. 수면 습관 부분은 어떤가요, 본인은? 저는 방학 때는 정말 제가 사실 잠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 수면은 제가 자고 싶은 만큼 더 이상 잠이 안올 때까지 계속 자는 것 같아요. 그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 거의 그렇게 하라고 10시간이 넘어서. 권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권하거든요. 10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든, 14시간이든, 잠이 오는 네. 만큼 자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나는 네. 그렇게 권하거든요. 밤에 주로 대강 한몇 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저는 한두 시? 한두 시쯤? 네. 잠자리에 들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한 11시, 12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11시, 12시. 지금 방학 때라서 그럴 것 같고, 학기 중에는 어떤가요? 학기 중에는 그래도 한 11시에 잠들어서 7시에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네요. 방학 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거네요. 네네. 밤에 그러면 11시, 12시, 1시, 그때까지는 어떤 걸 하나요? 저는 그 요즘에 책을 되게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책도 읽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 놀 때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책은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어요? 저는 이제 좀 경제 분야냐, 좀 경제 분야나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쪽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 유튜브 같은 거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요? 요즘에 영어 회화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어 공부법이나 뭐 그런 영상들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자기계발 영상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때요? 제가 조현병이 터질 당시에 그때 어울리던 친구 두명 있는데 그 병이 터지고 나서 장기간 연락을 못 하니까 그둘 중에 한 명은 그다음부터 연락을 쭉안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 상태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한번 싸워가지고 지금은 사실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 친구가 없는 게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혼자서도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비교적 잘 지내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지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처음 이제 이야기할 때에 2021년도에 그 당시에 저 병이 발병할 때에 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부모님들 네. 많이 싸우시고 그랬다던데, 라고 했었는데. 아, 부모님께서 많이 싸웠던 건, 직접적으로 싸운 건 아니었었는데, 저랑 이제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 많이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화목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 주실래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재수하고, 그럴 당시였어서, 그때 이제 재수하고 또 제가 이제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를 할 당시였었는데, 그때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좀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랑 좀 마찰이 있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제가 안 자고, 제할 일을 하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고 공부하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여름이고, 더우니까 문을 열어둔다거나 뭐 그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좀, 제 사생활 문제 때문에 좀 아버지랑 많이 좀 되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랬었네요. 그 지금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이 터지고 나서 부모님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좀 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오히려 병이 터지고 나서 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버지가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좀 바뀐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전이랑 다르게. 어떻게? 좀 그전에는, 그러니까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돼. 뭐 가족이라면 서로 이렇게 대해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상이 확고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병이 발병 후에는 그런 것들을 뭔가 다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그래서 더 오히려 원만해지게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오히려 반대네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는 병이 발병하게 되고 하면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더 많이 생겨서 네. 원망과 요구사항이 더 많이 생겨서 사이가 막더 나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 네. 우리는 발병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 전에 가졌던 기대를 놓아버렸다 하니까 네. 한 일이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부모님 말고도 다른 면에 있어서도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적 성공이라던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과 욕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병이 발병하고 난 직후에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있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다 포기하고 내려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었던 것 같아요. 오야, 그것도 대단한 일이네요. 흔히 보면은 그거를 막못 놔가지고 더더욱 집착을 하고 더더욱 집착을 하고 해서 점점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현병에 걸렸다. 그런 게막 억울해서 오히려 보상 심리가 막 작용하고 해서 더막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네.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심, 이상과 욕망, 그런 게 많이 놓아졌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놓아졌나요? 그 전에 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테면 저는 대학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루트들 예를 들면 좋은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정석적인 어떻게 보면 인생 경로를 따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현병이 발병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그리고 또 대학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하는 대로 지나타다 보니까,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포기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내려놓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포기가 되면 본인 마음도 편안해지고, 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랬나요? 사실 포기는 해서 마음은 편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게큰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씁쓸한. 네. 그러면 완전 포기가 된건 아니다. 그 의미네요. 네, 그래도 지금 한편으로는 아, 내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잘 해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집에 형제간은 어떻게 돼요? 위에 오빠가 하나 있어요. 3살 많은 오빠. 3살 많은 오빠. 오빠하고 사이는 좋아요? 그래도 저희 오빠 군대를 다녀오면서부터 그래도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그래요? 네네.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네. 그전에는 사이가 안 좋다기보단 서로 굉장히 무관심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도 잘안 하고.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뭐, 네, 딱히 싸우진 않았어요. 그전에 오빠는 본인 느낌이 어떤 오빠였어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저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의 오빠는? 지금의 오빠는 생각보다 이제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판단해 봤을 때, 아, 그래도 나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주구나. 의외로 따뜻한 면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요? 아, 제가 병 터지고 나서 저희 오빠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그, 이제 저한테 이제 너무 심한 얘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얘가 더 나으려면 좋은 얘기를 해주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했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한명더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명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본인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요? 엄마. 엄마는 엄마요? 본인이에요? 사실 제가 병 터질 당시에는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참 많은 걸 희생하셨구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병이 날 무렵에는 어떤 점 때문에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그냥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왜 나를 그렇게 키웠을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웠길래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좀 자녀들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되게 좀 엄격했었어요. 어릴 당시에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물리적인 폭력도 있었고 좀 언어적인 때렸다는 폭력. 거네요. 네, 그런 언어적 경우도 폭력이 있었던 아니라 것 같아요. 때렸다는 거네요. 네. 언어적 폭력도 있었고. 네, 좀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기억들 때문에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됐었네요. 그러면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본인 입장에 억울한 일도 많았을 것 같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랬던 적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지셔가지고, 그 그래요. 이후에는 좀 무섭다는 감정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언제부터 어떤 종교를 믿었길래요? 계속 그 기독교이긴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올라갈 무렵부터는 이제 좀 그래도 영성하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좀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심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그런지 이전보다 저를 더 이해를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좀 그렇게 좀 인격적으로 많이 변화했다는 거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러면 네. 이후로 엄마가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 엄마가 교회에 나갔는데 이후로 다른 가족들도 교회에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엄마만 다니고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부터 교회 안 나가셨고요. 저희 오빠랑 저는 그래도 그 학창 시절에는 다니다가 저희 오빠는 이제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안 다니고 저희 엄마랑 저랑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네요. 네네. 엄마하고 같은 교회? 네네. 본인은 어떻게 신앙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체험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좀 반항심이 드는 게, 아, 계시다는 건 믿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엄마랑도 대립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상담을 신청하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도 화가 났네요. 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네. 왜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하필 나한테 내가 무슨 네. 잘못을 했다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지금 본인 이야기 쭉 들어보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발병해서 네. 활성기 증상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후로 이제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 불편함이 좀 있다. 네.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집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네. 거 빼놓고는 이 조현병이라는 이 진단, 내지는 이 병에 따른 다른 어떤 불이익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가요? 저도 조현병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조현병이라는 진단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건가요? 신경질이 나는 건가?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제3자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본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은 어떤가요, 본인이? 그냥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렇다고, 뭐, 그냥 안타깝다.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했으면 같이 입원해 있을 때에 봤던 환자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외래에 가면 마주치는 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환자들을 볼때 느낌이 어떤가요? 근데 사실은, 그 입원했을 때 당시에 같이 진료를 받았던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 친구들은 오히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나보다는 적어도 나으니까 나보다는 적어도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부러웠었던 것 같고 가끔 외래를 통해서 보게 되는 다른 환자분들 볼 때는 저분들은 뭐 때문에 여기 계실까? 약간 그런 궁금증만 있고 딱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입원했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어떤 거죠? 이제 저보다는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자해 충동, 자해 때문에 많이 아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친구들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왜이 병에 왔는지 또 자기 스스로 제 발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것에서부터도 많이 좀 부러움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본인의 병이 진단이 조현병인지 또는 조현병이 아닌 다른 어떤 뭐 조현정동장애인지 또는 조울증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의사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진료 보고서를 보니까 조현 정동장애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조현병이나 조현 정동장애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죠. 조현정동장애는 이제 조현병하고 플러스 조울증하고가 겹쳐 있을 아, 네네.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조현정동장애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약을 먹을 때에는 지금 네. 뭐 어차피 같은 그 약을 먹을 텐데, 네. 본인의 어떤 생활 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이제 조현병적인 측면하고 조울증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진단명이라든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보다 더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네네. 진단명은 뭐 미루어 짐작만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기록만 보고서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기는 좋죠.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라 할 때에 혹시 마음에 좀 불편한 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네. 불편하진 않는데, 여태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왜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조현병이라고 확답을 지어서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요번에 그 기록에서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조현종동이라고 되어 있더라라는 건 어디서 본 거예요? 아, 저희 아버지 회사에 그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진단서를 떼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떼가면서 이제 제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아, 진단서에 네. 조현종동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네네. 그랬구나. 그거 봤을 때 본인의 생각과 느낌은 어땠어요? 그래도 처음 봤을 때보다는 충격이 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조현병인지 조울증인지 이게 좀 확실하지가 않다,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병명이 사실은 바뀌기를 바랐어요. 조울증으로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조현병보다는 조울증이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둘다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조울증에서 낫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병명이 바뀌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하게 병명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지금 본인이 갖다가 그 자기 그 병명 진단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한 수치심, 분노, 네. 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있다 했는데 만약에 조현병이 아니라 조울증으로 병명이 바뀐다면 그 정도가 좀 줄어들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본인이 느낄 때는 조현병은 더 심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더안 좋게 생각한다. 네. 조울증은 조현병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괜찮게 생각한다. 네. 그런 거네요. 본인이 이 진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조현종동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좀 외면했어요. 그 일부러 그 학교에서도 종종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가 왜인지 모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유튜브나 매스컴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부러 채널을 돌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일부러 안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네요. 네. 그게 불편했었네요, 본인한테. 네. 본인이 다닌 학과가 상담학과였으면 수업 시간 중에도 내용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랬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불편해서 이때까지는 외면하고 싶어 했었네요. 네. 근데 이게 외면한다고 해결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뭐 어차피 내가 그게 뭐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조현병이든 조현종동장애든 또는 네. 조울증이든 뭐 어떤 거에는 진단이 해당이 될 거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외면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면, 네. 정확하게 알수록 결국은 그 부끄러운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네.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나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 신청을 한 걸로 봐서는 본인이 그래도 이런 쪽 영상을 찾아보니까 내 영상을 보게 된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먼저 선생님 영상을 접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제 보다가, 아, 생각보다, 제가 겪었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 상담받으시는 내용도 들었고, 이제 저는 다른 분한테 상담을 받아봤지만 이 병에 대한 이해가 좀 그분이 높지 않아서 상담을 하는 내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이 병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한테 상담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그럼 내 영상을 혹시 하나라도 봤나요? 아니면 아직은 내 영상을 안 보고 엄마의 추천만 듣고 지금 상담을 신청한 건가요? 어제 영상을 같이 봤어요. 한 시간 좀 넘는 영상을. 어떤 영상을 봤었죠? 이제 그 내용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 뭐, 조현 기질과 뭐, 조울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은 좀 어떠한가,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떠한가, 뭐, 그런 내용이랑, 또, 뭐, 인생의 목표를 잡아야 한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 그 내용이 본인이 들을 때에 마음에 좀 와닿던가요? 네,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점이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좀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게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아, 그렇구나 좀 깨달음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래도 그런 게 마음에 와닿았다니까 좋으네요. 네네. 그리고 또, 그래서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는 걸잘 아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해서 네. 상담 신청을 했다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고. 네. 내 강의를 조금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절대로 이 병이 부끄러운 병이 아니다. 네. 이 병에는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점들도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나는 결국은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내가 가진 어떤 특성하고 환경이 잘못 만나면 악순환에 들어가서 결국은 병이 발병하는 것이고, 네. 내가 가진 특성이 환경하고 잘 만나면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결국 네. 거기에서 남들은 갖지 않은 여러 가지 강점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발병하면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 네. 자신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병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네. 그 특징, 아, 나한테 이러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러이런 점들이 있구나 해서 그 점들이 선순환으로 잘 발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 생활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네. 살아가면 된다. 그런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상담 신청했는 정말 나는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진단 내가 이렇게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부끄럽다. 네. 화가 난다. 하나님도 원망스럽다 하는 게 충분히 이해는 돼요. 네. 흔히들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흔히들 이해는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결코 도움이 안 되잖아요, 본인한테. 네. 그렇기만 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한테 상담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벗어날라 하면은, 하나는 지식이 필요해요. 네. 이 병에 대한 지식, 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병에 대해서 병리적인 지식만 잔뜩 갖추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네. 병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병의 측면도 있고 삶의 측면도 있거든요. 이걸 네. 다 아우르는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본인이 내 영상이 좀 길어서 1시간, 보통은 1시간 분량씩 되고 영상의 양도 많고 해서 내 영상을 쭉 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내 영상을 볼수 있으면은, 자주 자주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 교육을 쭉 따라서 들으시면 좋아요. 네. 교육 신청해서 줌 네. 수업 같은 거, 줌 수업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내가 줌 수업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들을 수 있으면 그거 신청해서 그 수업을 쭉 따라서 들으면 좋고, 또 줌으로 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매주 일요일 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있는데, 네. 꼭줌 수업하고 줌으로 하는 질의응답 같은 거, 그런 거 신청해서 들으면 좋거든요. 그거 네. 내가 가격을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아니라면 아닐 텐데, 전 가족이 다 그거를 듣는 거가 토요일 거, 일요일 거다 합쳐서 한 달에 2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하여튼 본인이 잘내 거를 한몇편 보고, 아, 이거 제대로 쭉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네. 과정에 줌 수업, 줌 질의응답 이 과정에 등록을 해주시면 좋죠. 좋게. 네. 엄마하고 같이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좋긴 좋아요. 그러면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하십사. 그래서 내 영상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좋은 자료나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권하고 싶은 거는 회복 수기 같은 걸 많이 읽으셔요. 회복 수기요? 회복 수기. 요새는 회복 수기들도 단행본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회복 수기들도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그런 거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네. 잘 모르겠으면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되나. 우리, 일률적으로 이런 정보를 탁 제공해 주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일률적으로 그런 정보를, 내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송파에 있는 동료 지원센터가 있는데, 네. 동료 지원센터가 네. 송파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료 지원센터, 당사자 쉼터, 하여튼 그런 걸로 검색해 들어가면 뭐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문의를 하면 그런 회복 수기 같은 거 추천을 좀 받고 할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내 유튜브 영상을 좀 보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 수기 같은 거좀 사서 네. 읽어보실 수 있으면 사서 읽어보시고, 네. 저기에 아니면 인터넷에 조현병 회복 수기, 조울증 회복 수기 뭐 이런 거 인터넷에 쳐보면은 그 책들 올라오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검색해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잘 극복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지식이 필요하다. 네. 올바른 지식. 특히나, 그리고 또이 병을 잘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필요해요. 네. 몇몇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그런 동료 지원가들이 있거든요. 네. 궁금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알게 되면 또 다른 사람 또 소개받고 소개받고 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도움이 네. 돼요. 그 다음에 그 병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병을 잘 극복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는 것, 그런 네. 책 읽어보는 것, 회복 수기 읽어보는 것, 이런 게다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면 잘 알게 될수록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극복해낼 수 네.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는 심리 상담을 쭉 정기적으로 받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하나 심리 상담을 쭉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가 안될 때에는 네. 글쓰기, 혼자서 글쓰기요. 글쓰기가 도움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자기 속의 거를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네. 글쓰기로는 뭐 우리가 그냥 일기 쓰기도 도움이 되고, 네. 표현적 글쓰기라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표현적 글쓰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감정 일기 쓰기라는 방법도 있어요. 또 감사 일기 쓰기라는 방법도 있고, 감사 네. 일기. 그러니까 감사 일기, 감정 일기, 표현적 글쓰기 네. 등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인터넷에 찾아 읽어보시고, 아, 이런 글쓰기 방법이 나한테 좀 좋을 것 같다 하면 글쓰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핏 내가 생각나는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어떤가요? 본인이 요 정도 이야기 가지고는 지금 본인이 느끼는 그 어떤 수치심, 분노,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해소되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 같은데, 우선 알려주신 방식대로 좀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볼 때에 매우 지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전에는 이게 불편해서 본인이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걸 내가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네요. 네. 피하기만 한다고 될건 아니다. 네. 내가 이거를 직면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이 이제 작지만 그 시작점이네요. 네. 그래. 그래, 오늘 내 생각에는 오늘 상담을 그 정도로 하면은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본인이.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래요.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오늘 상담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아, 저는 궁금했었던 점이 있는데, 제가 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되게 우울증이 심했어요. 특히 뭐, 계절성 우울감이 심해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그 우울감이 약간 고조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 병이 발병되고 나서 많이 회복된 후에는 그 기존에 겪던 우울감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죠. 네. 가능할 수 있죠. 본인은 내가 이야기 쭉 들어보면 발병하고부터는 병 관리도 참 잘하고 있고, 발병하고 오히려 스스로도 세상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많이 내려놨다 했고, 네. 부모님도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네. 병이 발병하고 나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본인도 그전에 계속 우울감 속에서 지냈던 게, 뭐랄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본인이 느낄 때도 거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인가 보네요. 네. 어떻게 계속 우울해하면서 지냈었는데, 또 단지 우울해하면서만 지낸 게 아니라 화가 잔뜩 나서 지냈던 것 같거든요, 발병 전에. 네, 맞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잔뜩 났고, 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가 잔뜩 났었고,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게꼭그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게 해결되지 않던 어떤 게 나중에 뻥 하고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발병을 하고 나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충분히 생길 수 있죠. 네. 본인이, 이거는 본인이 한편으로 본인이 복 받은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본인이 그만큼 잘해온 것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그만큼 잘해온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늘 악순환과 선순환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삶이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꼬일대로 꼬였다가 오히려 발병하고 나서 지금 삶이 선순환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네. 말이에요. 본인도 그런 건가요? 자기 삶이 이전보다 좀 수월하게 풀려가고 있다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악을 쓰고 풀어나가려 할 때는 오히려 꼬이는 느낌이고, 제가 오히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니까 좀 순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인생이 그래도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와, 참, 그것도 큰 깨달음이네. 네. 지금 나이에 그 깨달음을 얻었으면 대단한 거네요. 아, 네. 그러네요. 억지로 악을 쓰고 막 예를 쓰고 하니까 오히려 더잘안 되고, 네. 오히려 내려놓으니까 순리대로 풀려간다. 그러네요. 참 좋으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본인이 그게 궁금해서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발병하고 나서 그게 뻥 터져서 오히려 갔다가 그때까지 답답했던 게 오히려 해소가 됐다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풀려 들어가는 것 같은, 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건 그럴 수 있고 또 마치기 전에 또 혹시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그리고 이 상담은 오늘 한번 했다고 이제 끝이 아니고 뒤에도 또 본인이 지내면서 네. 언제든지 공개 상담을 또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신청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본인의 소감은 어떤가요? 사실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상대가 없었거든요. 그 부모님 외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이나 뭐 궁금했던 점을 여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상담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었나요? 네, 많이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을까요? 좀 저의 마음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함으로써 좀더 저희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된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방향성 같은 것도 잡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나요? 아, 나는 이 질병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화가 났었구나. 그리고 또이 병에 대해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이 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전에는 외면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글쓰기 같은 걸 한번 해봐야겠다. 추천해 주신 방법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네요. 그래, 이제 오늘 나하고 이 상담할 때, 네. 공개 상담 신청할 때 상담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했던 어떤 게 있었을 텐데, 예상되었던 거하고, 막상 상담해 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제가 사실은 그 병이 터졌을 때 당시에 뭐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이 상담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게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잘 질문을 해주셔서 생각보다는 좀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공개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편안하게 잘 지내셔요. 감사합니다. 예.